お土産。오늘은 드디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. 사실 제가 스포츠에 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룰도 모르고 뭐 그런 분위기, 현장 분위기 이런 것도 하나도 몰라요. 근데 다만 일본이 스포츠 관련 애니메이션도 많고 유명하기도 하고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매주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아무튼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어떤 옷을 입을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는 거니까 약간 스포티하게 입는 게 좋지 않을까? 라는 생각? 일단 오늘 룩은 올블랙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떤 팀을 응원하기보다는 약간 중립을 지키자 라는 느낌으로 어느 팀에 가도 섞일 수 있는 올블랙으로 선택을 했어요. 여러분 오늘 같이 야구를 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. 직구석에 축하해. 오래 오네가 있습니다. 직구석에 双子です。双子で。なんか双子に双子の友達初めて会ったら。あ、本当？うん。あ、そうなの。初めてから楽しみ。わかりました。趣味は何ですか？急に。あ、なんか誰が誰がスポーツもっと好き？スポーツ？うん。たま。なん？バスケ。バスケ。今でやってる。え、本当に今でやってる。 よく月に何回？よく。すごい。社会人チーム。すごい。働いてる人たちのチームだから、なんかそれで試合すると。え、見たい。え、試合しない？試合しない。みんなでなんかちょっとやってるだけ。あ、見たいの。なんかそういうことかですね。 あ、そうそう。学校とかで、学校の体育館とかで。小学校の出身の人がいたことない。この人の、なんか、コネクション。すごい。あ、でも明日一緒に、ジムでトレーニングすると、あと、スキューバダイビング。スキューバダイビングは、今までの最後ぐらい。まあ、300弱ぐらい持ってて。え？あの、プロの一番下のダイブマスターっていうライセンスまで持ってて。え、すごい。ちょっと働いてた。あの、夏休みだけ。夏休みだけ。え、すごい。どこで？えっとね、沖縄の離島で。え、すごい。すごい。そう、働いてた。大学2年生と大学4年生。 久米島と多良間島っていう島で、多分知らないと思うんだけど。沖縄真っ黒だよ。顔とか真っ黒だ。あ、本当に？ここまでラッシュガードが来たんだけど、こっから黒みたいな。え、今大丈夫じゃん。実質が。ここが。野球は何回ぐらい見た？あ、そっか、今まで10回は行ったのさ。友達が好きなチームを一緒に見に行って。 でもなんかスポーツ見るのが好きだから。好きなチームはある？え、好きなチーム、一応父親が阪神タイガースファンだから、まあ名目としてはタイガースっていうか、あのミーハーだから、みんなが見るのが好きだから、絶対出たら見に行く。一緒。じゃあ今日は今日
와 어떤 팀을? 학교 한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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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. 한신과 도쿄의 홈. 한신은 오사카? 오사카? 오사카. 네, 외모 初戦はタイガースがリードを守り7対6で勝利です。 今の空はめっちゃ綺麗。でもなんか今日スキットレンがスキナチームが勝ちだったから良かったんです。よかった。めっちゃ楽しい試合だった。これは他のチームだけど。他のチームだけど。あまあ。バイバイ。あとね。バイバイ。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. 그리고 뭔가 배고팠는데 되게 먹기가 애매한 거예요. 그래서 편의점에서 레인맨 사왔습니다. 어 배고파. 확실히 막상 막하긴 했어. 끝까지 완전 누가 하겠지 다들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그런 느낌? 제가 일단은 처음 야구를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좋아하는 팀이 있다면 보는 거 재밌겠다 이런 생각?
확실히 시키랑 렌이 좋아하는 팀이 이기니까 막 기분이 업돼 보이고 그렇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도쿄팀과 오사카팀인 거고 그리고 도쿄팀이 홈그라운드였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뭔가 도쿄팀이 득점했을 때나 잘했을 때는 엄청 화려하게 막 주황색이 여기저기 나오고 노래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노란색 팀이 딱 홈런을 쳤을 때도 득점을 했을 때도 잘했을 때도 뭔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?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이게 원래 홈경기가 아니면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사카팀 응원하는 사람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오사카팀이 이겨가지고 스키랑 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그런 큰 경기를 처음 보러 간 거였거든요. 그래서 딱 입장하자마자 그 엄청난 사람과 엄청 큰 그 경기장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? 그리고 돔 경기장이라서 그런지 기압이 밖이랑 다르거든요. 그래서 들어갈 때 귀가 살짝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나갈 때도 바람 진짜 대박이었어요. 속바지 안 입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제가 사실 막 콘서트 이런 데 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경기장도 진짜 처음 가고 이래가지고 처음은 아니지. 그런 큰 경기장이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뭔가 두근두근 설레는 이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근데 사실 찾아보니까 여름에 특히 야구 경기가 진짜 많더라고요. 시즌인가봐요. 그래가지고 뭔가 찾아보면 또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. 그래서 찾아봐야겠어요. 한 번 더 갈 수 있을지.